3월 9일 서울의 소리 논평입니다. 임진왜란 이순신처럼 내부의 적과도 싸워야 하는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확산과의 싸움이 한창인 작금 일본이 지난해 7월 경제 도발에 이어 또다시 한국인 입국 제한이라는 도발을 감행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20만 건에 달하는 대대적인 검사로 투명하고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는 반면 일본은 수천 건에 지나지 않은 소규모 검사로 국내적으로 수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감행한 도발이기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비상식적인 도발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상응 조치를 두고 미래통합당을 위시한 추구 언론들이 지난 7월 일본의 경제 도발에 이어 또다시 문재인 정부의 일본에 대한 상응 조치를 무조건 비난하고 나선 것입니다. 수구들의 일방적 주장은 왜 중국인은 입국 금지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구들은 일본의 경제 도발 당시에는 일본에 항복하지 않으면 경제가 파탄난다며 정부와 국민을 협박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수출의 30%는 중국으로 향하며 중국의 주요 수출국 2위는 대한민국인 현실에서 중국과의 교류를 단절하면 대한민국 기업의 최소 30% 이상은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의 중국인 입국 금지는 무엇보다도 경제를 최우선시해온 수구들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주장이기에 미래통합당의 중국인 입국 금지는 다분히 국민들의 공포심리를 조장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 공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찍이 중국을 봉쇄했던 이탈리아와 이란에서 우유로 감염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어 우유로 감염이 더욱 위험하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이 옳았음을 증명해주고 있으며 국내 대규모 감염 사태 또한 미래통합당의 지역구인 대구시에서 감염 사태를 방조하면서 벌어진 비극이었기에 수구들의 중국인 입국 금지는 다분히 정부와 국민들에 대한 공갈 협박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수구들의 터무니없는 공격을 당행하면서도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미래통합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대구 경상도를 구하고자 타국처럼 봉시도 하지 않고 몸소 대구로 내려가 정부의 모든 지원을 쏟아붓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은 임진왜란 당시 외적에게 점령당한 경상도를 구하고자 목숨을 걸고 전장으로 출정해 수많은 외적을 물리친 공적 때문에 결국 권력을 탐한 내부의 적들에게 공격당해야만 했던 이수신 장군 처지와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미래통합당과 수구 언론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상 서울의 소리 논평을 마치겠습니다.